안녕하세요. 김성준, 최영수, 민빈입니다. 형 그런데 이제 입학해가지고 1학기 첫 시험 보셨을 텐데 어땠어요? 봤는데 약간 적응이 안 됐어. 짧은 시간 안에 객관식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맞아 맞아. 그냥 거의 다 날렸어. 그래서 뭔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혹시 없나? 아니면 찍어서 잘 맞추는 팁이라도. 저는 본과까지 오면서 이제 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찍기를 마스터했죠. 그냥 찍으면 답이야. 그래서 저희가 의대생들을 어떻게 찍는지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닥터프렌즈 채널 거기에 나오시는 우창현 선생님은 무슨 과일까요? 1번 외과, 2번 내과, 3번 피부과, 4번 이비인후과. 아 이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찍는지. 저는 모르면 4번이거든요. 그거는 약간 국룰이죠. 저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모르면 제일 긴 거. 지금 봐봐요. 제일 긴 거 뭐죠?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몇 번이죠? 4번. 4번이죠. 아니 근데 제일 긴 거 찍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게 모르면은 낯선 단어에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답에. 그래가지고 제일 긴 거가 약간 함정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관상학적으로 심성이 되게 좋아 보이셔서 그거랑 조금이라도 관련을 지으면은 내과가 아닐까. 은빈이는? 저는 4번 국률로 가겠습니다. 저도 내과로 가겠습니다. 어? 난 아니까. 정답은 2번 내과입니다. BTS 팬 아미 아시죠? 네 알죠. 네. 그 아미의 A의 뜻이 무엇일까요? 1번 Absolute, 2번 Adorable, 3번 Always, 4번 Above. 항상 BTS만을 사랑하겠다 약간 이래서 Always 아닐까요? 저는 BTS 팬분들 공식 명칭이잖아요. 네. BTS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니까 Adorable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사랑스러운? 저는 4번. 여러분 모르면 4번입니다. 답은 2번 Adorable입니다. 어?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만화 영화 톰과 제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방송될 때 제목은? 1번 생쥐와 고양이, 2번 깐두리와 야옹이, 3번 미련한 고양이와 깨돌이 쥐. 은빈이는 뭔 거 같아? 2번 깐돌이. 저도 2번 같아요. 그럼 저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요즘에야 짧게 짧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좀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방영된 거니까. 저는 왜 2번 같냐면은 그 스펀지밥도 우리나라에 반영될 때 징징이가 깐깐징어였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깐돌이 깐자 돌림으로 했을 것이다. 자, 정답은 2번 깐돌이와 야옹이.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를 먹었다. 까르보나라의 어원은? 1번 숯, 2번 크림, 3번 달걀 노른자. 저는 이탈리아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알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까르보나라가 원래는 달걀 노른자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요? 네. 전 달걀 노른자 가겠습니다. 저는 왠지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숯이 제일 관련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숯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번. 까르보나라 시켰을 때 그냥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맞아요. 전통 까르보나라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숯이 아니고 계란 노른자가 있었어요. 정답은 1번 숯이네요. 왜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마구 짓거리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1번 콩케팟케, 2번 콩팔칠팔, 3번 콩칠팔칠. 저는 3번 콩칠팔칠 같아요. 이게 약간 콩지팟지를 유도를 하잖아요. 콩칠팔칠 이거는 약간 그냥 콩지팟지에서 조금 발음을 바꿨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게 오답이지 않나. 저는 콩팔칠팔요. 뭔가 좀 반대말일 것 같아요. 아예 콩칠팔칠이랑 콩팔칠팔 아예 반대말일 것 같아서 저는 2번 하겠습니다. 3번 2번? 네. 그럼 전 1번 가야죠. 정답은 1번. 콩지팟지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근거 없는 추측을. 마지막 문제. 막판 뒤집기 그러면. 막판 뒤집기. 2점짜리. 아 2점. 2점. 유튜브 소련 여자. 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분의 본명이 무엇일까요? 1번 카밀라 발리에바, 2번 나타샤 로마노프, 3번 블라지미르 레닌, 4번 크리스티나 안드레예브나 옵친니코바. 저 3번 블라지미르 레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보기를 들을 때 그냥 딱 하나만 외워놨어요. 저는 왠지 안녕 나다 크리스 이게 약간 나디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아 4번이에요? 어. 저 4번 하겠습니다. 아 뭔가 나타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타샤 한번 가겠습니다. 2번. 2번. 정답은 4번 크리스티나. 나다 크리스. 아 그러면 은비님이 꼴등 하셨는데 꼴등한테 벌칙이 있어야겠죠? 구독자분한테 한번 정해달라고 하는 거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은비님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벌칙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가장 좋아요 많이 박힌 댓글로 은비님이 벌칙을 다음 영상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면서 찍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찍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이제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찍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찍기엔 정답이 없으니까 항상 찍을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다음에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